네,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조국 부부가 한 법정에 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닙니다. 결정이 됐어요.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으로. 흥미로운 포인트가요.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정경심 교수 측이 사실상 이러한 방법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김 기자, 먼저 이 조국 부부 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저 결정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한 법정에 선다. 이 소식입니다. 봅시다. 자,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이 기소할 때 부인 정경심 교수도 함께 기소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혐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서 정 교수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 재판부의 병합을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내게 되면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청서였는데 그런 거죠? 시한이 지난해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편과 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죠. 그 목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면죄부 수사,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면죄부 주듯이 봐주면서 시작됐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망신주기 수사로 바뀌곤 했습니다. 장관의 가족 이전에 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았는지, 행여 또 그 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정경심 교수 측이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우리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한 법정에 서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주장해왔고. 그런데요.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 다음 달 10일이래요. 그러니까 5월 10일이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아하 이런 거 아닐까? 정경심 교수 측의 작전 전략은 정경심 측이 모양새보다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실리를 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배승희 변호사 일단 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전략인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 뭐 망신주기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명예나 인권에 대한 이런 침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것보다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오니까 본인이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싶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배승희 변호사께 일단 이 질문. 아까 조금 다음 그래픽 한번 줘보세요. 정경심 교수의 지금 두 번째 칸에 보면 5월 10일 날 1심 구속기간이 종료된다고 나오면 네. 그럼 5월 10일 날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간 종료되면 일단 구치소에서 일단 석방이 되는 겁니까? 저때는? 그렇죠. 구속기간이라는 거는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추가로 기소된 범행이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기소가 됐을 때는 아직까지 그 구속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재판이 시작되다 보니까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은 본인은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사건에서 지금 이 정경심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으로 자기가 추가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검찰 측에서 추가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는 셈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국 장관과 추가로 기소된 이 조국 재판에서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자꾸 병합이라고 나오니까 왜 병합인데 따로 이렇게 재판을 같이 하게 되는 거지 하시는데 지금 이 정경심 재판부에서는요. 조국 장관과 이렇게 부부가 서 있는 것보다는 정경심 거 네 것만 따로 떼서 네 재판에서 여기서 하면 좋지 않겠냐. 여기서 분리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렇게 분리하면 이 분리된 거에 의해서 내가 또 구속 연장이 되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이제 실리를 택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망신스러울 수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내가 구속을 더 오래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는 잠깐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일단은 석방이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구사한 셈인데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좀 잘 이 법망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역시 법률 전문가다운 이제 조국 전 장관은 형사법 전문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그동안 이제 자꾸 이런 저런 인권 이야기 나오고 망신주의 얘기 나오니까 좋아. 그러면은 분리해서 재판해 줄 테니까 빨리 분리해서 우리한테 병합신청서 내세요. 다음 달, 그러니까 지난 3일까지 내세요. 했는데 그러니까요. 안 냈잖아요. 안 냈죠. 그러니까 검토를 해본 거죠. 어떤 게 유리와 어떤 게 불리할 것인가 유불리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아까 배변사 말씀하신 대로 만일 거기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더 이것이 구속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모양새는 빠지지만 그리고 앞뒤 말과 본인들이 인권 이야기할 때 조금 상황은 배치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불구속 재판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죠. 예. 그 돌이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최진 원장님. 그 돌이켜 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동안 김 기자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좀 풀어달라 보석 요청을 수차례 해오지 않았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 교수 측이 항상 들었던 이유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면서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구속 청구는 당연히 재판에서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데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압도적인 수사력에 의해서 모든 증거들이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이제 다 기소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고 게다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기록을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 따라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보석 청구서를 뭐 수차례 제출을 했으나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었죠. 근데 결국에 이제 한 부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된 것인데 우리 최진 원장 한 말씀하세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경심 교수 쪽에서 저는 법률적 고려보다는 우리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 고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12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 조국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정치적인 효과, 득실, 영향을 줄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경심 쪽에서도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과연 총선에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함께 부부가 재판을 받는 것이 실제로 본인 부부에게는 상당히 망신스럽고 수모를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어려움, 고난보다는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부각을 시키고 예. 그리고 진보진영을 결집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득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국 부부가 희생을 하더라도 네. 여당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부부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을 저는 그 무리수를 스스로 감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정경심 교수는 5월 10일 1심 구속기간 종료에 따라서 일단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이어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뉴스를 좀 전해드렸고요. 야, 이제 4.15 총선이요.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정말 안 남았습니다. 오늘 4월 6일. 선거는 4월 15일, 이제 정말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김 기자, 이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계속 조국 이슈로 좀 쟁점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말 그대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도 아니고 무슨 자리를 맡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야권 핵심 인물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악몽을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판단도 안 돼서 법무장관의 사표를 소리하고 그러면 토요일 기자회견하면서 마음이 뒤집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번 선거는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 조국 부활이냐, 민생 부활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의 오로지 키워드는 조국 살리기, 이것이 여당 총선 전략 키워드라고 보입니다. 조국 부활 세력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야권은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들이 이번 선거에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문재인 정권, 사람이 먼저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국 아니냐. 나경원 후보는 이번 선거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 하면서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최소영 평론가께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니,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사실 요즘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특별한 움직임이 네.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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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야권에서는 연일 조국, 조국, 조국을 네. 외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속내입니까? 이게 선거 초반에 네.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어요. 야당이. 그런데 이 정권 심판론이 코로나19 사태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권이 수상하게서는 재미를 못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바로 전략 궤도 수정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 선거란 게 어차피 보름간의 프레임 싸움인데 프레임을 정권 심판을 걸었다가 바로 이게 안 먹힌다 판단하니까 조국 부활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을 이렇게 불러들인 거는 실제로 민주당이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민주당 결국 1소대, 2소대가 있는데 2소대는 완전히 조국 정당임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 최수혁 평론가는 소대로 표현하시네요. 네. 어떤 분들 중대로 표현. 저는 이제 중대는 이제 민주당으로 보고 예. 1소대, 2소대로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도층이 예. 지금 한 20%에서 25% 이르는 중도층이 가장 약한 중도층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조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통합당 측면에서 여당 측면에서는 이걸 보고 지금 이 남은 10일에 선거전을 조국이냐 반조국이냐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냐 경제 죽이기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최영 평론가 생각은 그러하시고 우리 그럼 배승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야권의 이 전략이 지금 잘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배승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일단 이 야권의 조국 때리기 이런 거는요.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조국 살리기를 시작한 거는 통합당에서 공격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조국 살리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통합당에서 이거에 대해 대응하는 의미로 대응 차원이었다. 네, 조국 살리기가 아니라 우리는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지 먼저부터 우리가 조국을 들고 나와서 불공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국 이슈는 열린민주당이라는 곳에서 조국 살리기, 윤석열 내치기, 그리고 뭐 검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게 했던 거 사실은 이 민주당도 그렇고요. 통합당도 이 조국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요. 이 조국 사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도 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든 묻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불공정 사례로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문희상 의장의 아들. 그리고 문석균 씨? 문석균 씨에 대해서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을 또 감추려고 했고 또 통합당에서는 그게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나오고는 싶지만 말을 안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네. 열린민주당이라는 범여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조국 이슈가 부각이 된 것이지 통합당이 이거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 사는 조국이라는 이 이름 두 글자는 통합당 쪽에서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저쪽 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여권에서 먼저 꺼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지금 조국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거 전문가 최진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통합당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친조국 대 반조국의 프레임은 저는 굳이 표현하다면 7대 3 정도로 야당이 손해가 더 많다고 봅니다. 야당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손해가 이거는 전략적인 좀 뭐 오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훨씬 뛰어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수치는 말씀 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그거는 이제 친조국에 대한 지지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배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전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을 오히려 선거였던 유리한 그런 이슈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조국 대 반조국의 그런 프레임은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패론을 희석시키면서 오히려 야당에는
손해가 별로 득이 될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야당의 손해가 될 것이다. 추진 원장의 분석은 그러하셨고요. 아까 배승희 변호사가 여권 쪽에서 뭐 윤석열, 조국 이런 이름 등장에 대한 통합당의 대응, 반격 차원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 기자 실제로 그러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권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여권에 뭔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총괄 지휘자인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 나아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와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요? 윤석열 검찰이 죽어야 문재인 정권이 산다?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레임을 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나보다 정권의 연루 더 강하게 확신하는 듯한데 그러니 저렇게 필사적인 것이다, 우스운 역설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분석도 나오더군요. 진중권 전 교수에 이어서 한번 보시면 A 변호사는 자, 이 여권의 나쁜 검찰 몰아가기 아니냐 이런 제목의 그래픽이고요. A 변호사, 무리한 검찰 공격 배경에는 4.15 총선 이후 재개될 검찰 수사 예봉을 꺾고 길을 죽이기 위해서 사전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B 변호사는 검찰을 일단은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보세요, 검찰은 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역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저 나쁜 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몰고 가면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총선 이후에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게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제일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일 여기에 지금 열린 민주당의 아까 황희석 후보까지 만일 국회에 등원한다 그러면은 이거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이전과 총선 이전과 이후가 다른 전국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저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사전 공격을 해놔버리면 그 다음에 검찰의 예봉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주 저는 치밀한 저는 저 전략이고 또 저런 목소리를 내므로써 친문 세력에 더 강력한 규합을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일중대와 일소대와 이소대가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오히려 더 그 빠른 길을 만들어낸다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뭐 어쨌든 이런 여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총선을 앞에 두고 연일 계속 거론되는 모양새입니다.